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봄철 베란다 다육이 옷자라지 않게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는 옷자라는 거, 그게 제일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보통 봄 되면은 기온이 따뜻해져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조금 자주 주는 그런 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기온이 높아지면은 다육이들이 조금 시들시들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햇빛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봄에는 봄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예, 그래서 간혹 다육이들 일찍 물을 챙겨주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조금 웃자라는 다육이가 있을 수가 있답니다. 예, 웃자람이 심하지 않는 다육이는 괜찮은데 웃자라는 그런 다육이 종류가 있죠. 예, 그런 다육이들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그런 다육이들이 여기 보이는 바닐라 비스. 예, 요 아이 굉장히 웃자라는 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키가 커졌지만은 그래도 키큰 줄기가 목질화되고 얼굴은 지금 입장이 촘촘하게 요렇게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줄기가 조금 키가 컸지만 얼굴은 요렇게 촘촘하게 웃자라지 않아서 그래도 예쁘죠. 예, 요렇게 바닐라 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홍공작. 이 홍공작도 잘 웃자라는 아이랍니다. 프릴 종류가 조금 잘 웃자라죠. 예, 그래서 요런 다육일수록 봄철에 다육이 물주기를 아주 조금 많이 아껴서 이 바람도 세워주고, 예,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요 아이가 스스로, 예, 이 물조절을 잘하는 그런, 예, 고 현상이 나타나죠. 예, 고게 하엽이 요렇게 한 장씩 진다거나, 어제 스브리 기다도 보여드렸지만은 사실 며칠 전부터 조금 입장이 말랑했거든요. 예, 그런데 요렇게 하엽이 지면서 속입장은 짱짱해지기 시작한답니다. 예, 요렇게 봄철에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최대한으로 물을 아끼고 어떤 다육이들은 물을 아끼지 말고 주어야 되고 어떤 다육이들은 물을 많이 아껴서 봄철에 옷자라지 않게 해야 되는데 고게 다육이 품종에 따라서 다르죠. 예, 그래서 홍공작, 그리고 바닐라비스, 예, 요렇게 조금 웃자람이 심한 그런 다육이 종류가 있답니다. 예, 핑클루비도 조금 웃자라는 편이죠. 예, 그래서 핑클루비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요즘 보면은, 깍지가 생기려고 하는 그런 다육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제가 어제 룬데리 물 주고 제가 줄기 쪽에 보니까 하얀 그런 깍지가 힘없는 깍지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겨울 동안 물을 많이 굶긴 다육이들 위주로 꼼꼼하게 찾아보셔서 그런 게 보이면 입장이로 얼른 흠뻑흠뻑 물을 주셔서 깍지 병충해가 방지 안 없도록 예 그렇게 예방하는 그런 물주기법을 하시면은 약을 안 쳐도 다육이가 어느 정도 베란다 다육이 그리대에 안 나가기 때문에 뭐 부전나비나 그런 이 병충해로부터 안전하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예이 예방약을 다육이 병충해고 약을 안 쳐주고 예 그런 식으로 관찰을 잘하면서 꼭 물을 주어야 되는 다육이 흠뻑 물을 주어서 이 깍지가 생기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준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렇게 아껴야 되는 다육이도 그렇게 또 챙겨야 되지만 또 반대로 물을 지금 흠뻑흠뻑 챙겨주어야 되는 다육이 종류가 있죠. 입장이 조금 얇은 아이들. 어제 제가 칸테 요 아이 제가 물 주었잖아요. 예, 지금 요런 아이 입장 끝이 요렇게 마를 경우에 요 지금 납작하게 마르죠. 예, 요런 현상이 중간 입장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래 입장도 아니고 중간 입장이 요럴 때에는 얼른 물을 챙겨주어야 된답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리는데 그래도 물 굉장히 흠뻑흠뻑 주었거든요. 위덕이 요렇게 바짝 마르더라고요. 예, 그렇게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는 물을 주셨으면은
정말 그 다육이가 날씨에 관계없이 그 다음 날에는 위덕이 바짝 말라 있어야 그 다육이가 제대로 물을 아껴서 줍는 예 그런 다육이 상태가 된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닐라 스피스는 보니까 뭐비 오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속 입장이 짱짱해졌고 칠복수는 이 공중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고, 예, 요런 다육이들은 물을 꼭 챙겨주셔야 이 다육이가 탈이 나지 않는답니다. 예, 그래서 공중뿌리도 많이 나고, 하엽도 지고,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 하엽이 질 때도 완전 바짝 마른 그런 하엽 외에는 저렇게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남겨두셔야 줄기 목대가 가늘어지지 않는답니다. 예, 그래서 며칠 전에 칠복수 물 주었는데 완전 짱짱하죠. 예, 요렇게 물을 안 챙겨주면은 탈이 날것 같은 그런 다육이는 하엽이 몇날 며칠 많이 지고 공중뿌리도 많이 나고 그리고 입장이 그렇게 많이 통통하지 않은 그런 입장인 경우에는 물을 꼭 챙겨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 머니메이크금 한번 볼게요. 예, 머니메이크금이 저 아래쪽에서 굉장히 지금 입장이 지금 마른 편이잖아요. 바짝 말라서 그런데 요렇게 바짝 말라도 이 괜찮은 예 고런 다육이 종류가 있죠. 예 고럴 경우에는 이렇게 바짝 말려서 완전 홀쭉해질 때까지 그렇게 했다가 물을 주면은 다육이 베란다 안에서 요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가 촘촘해지면서 그래도 예이 베란다 다육이로서는 또 괜찮죠. 예, 그렇게 물을 많이 아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아이 물 흠뻑 주고, 그리고 요 아이 매창이죠. 예, 매창이 예, 요 화분에서 제대로 뿌리 활착을 잘해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예, 요렇게 지금 바닐라 비스나 홍콩작이나, 예, 그렇게 물을 지금 아껴주어야 되는 다육이 있고, 꼭 물을 관찰을 잘 하셔서 물을 챙겨 주어야 되는 다육이가 있고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다육이 물 주기 하시면은 베란다 안에서도 지금 다육이 전혀 올겨울에 속 입장이 불룩 솟아오른다거나 조금 오짜란 다육이가 하나도 없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봄 4월, 5월 되면은 베란다 햇빛이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죠. 예, 빨리 햇빛이 사라지고 할 때, 그때 이 다육이가 오짜라기 쉬우니까 항상 오짜람이 심한 그런 다육이 종류는 최대한으로 조금 말랑거리는 것을 발견하셨다면은 조금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더 놔두보세요. 더 놔두보면은 그 아이가 하엽이 그렇게 살짝 한 장씩 찌면서 그런 물 조절을 잘하게 되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여름에 기온이 높아졌을 때 다육이들 물을 주면은 조금 위험하잖아요. 화분 속이 기온이 뜨거워지니까 콩나물 삶듯이 그렇게 되는 예, 그런 기온이 여름인 환경이 오면은 요 아이들 단수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요렇게 물을 너무너무 자주 자주 주다가 여름을 맞이하면은 그 다육이가 조금 이 적응이 덜 됐는 상태에서 물을 말리게 되니까 여름에 조금 힘들어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다육이 물을 조금 많이 물 주는 주기를 늦추어서 그렇게 주다 보면은 요 아이가 이제 물을 오랫동안 안 주어도 조금 적응하는 했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름을 조금 잘 보낼 수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이웃님들께서 최대한으로 물을 늦추어 주기 저렇게 머니메이커처럼 아 너무너무 말랐다 누가 봐도 너무너무 말랐다 싶은 그런 다육이만 예, 발견하자마자 흠뻑흠뻑 물 챙겨 주시고 바닐라 비스나 홍콩작처럼 제가 홍콩작 2차 물 주기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탱글탱글하답니다. 예, 그래서 조금 햇빛이 강하게 비칠 때 그때 물 주려고 오늘 그리고 지금 날씨 흐리고 어제 비가 오고 이러니까
더 짱짱해졌어요. 예, 다육이는 그렇게 공중습도로만 다육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항상 예, 물 주는 것을 늦춰야 되죠. 예, 바닐라 빈스도 제가 물 주려고 했는데 더 탱글탱글해졌답니다. 지금 만지면은 속입장이 훨씬 더 탱글탱글해졌답니다. 예, 그리고 화이트 고스티 제가 물 주고 나서 만져보니까 완전 돌이 되었는데 요 아이도 제가 물을 굉장히 말렸잖아요. 예, 그래서 물 주고 나서 위독도 금방 마르고 그리고 또물 반응도 좋고 하여튼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는 지금부터 물을 최대한으로 아끼고 그 대신 제가 겨울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환경일 때에는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챙겨 주었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물을 챙겨 주어서 환경이 좋을 때 통통하게 만들어 놓아야 지금쯤 햇빛이 조금 사라지고 예, 기온이 높아서 우짜라는 시기에 조금 물을 덜 주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베란다 환경에 맞춰서 햇빛 들어오는 양에 맞춰서 예, 그렇게 물 주기 하시면은 다육이 베란다 안에서만 키워도 짱짱하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바닐라 비스랑 홍공작이랑 제가 물 줄까 이렇게 보다가 다시 짱짱해졌길래 또 그게 생각이 나서 또한 말씀 또 드려보고 그리고 또 여기 호비 땅인도 지금 하엽이 지금 많이 졌죠. 예, 하엽이 이렇게 많이 졌는데 요 아이는 살짝 만져보니까 굉장히 많이 말랑거려요. 예, 그런데 지금 내일도 아직 흐리니까 한 내일 지나서 모레 햇빛이 나기 전날 물을 한번 주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조금 많이 말랑거리는데 그래도 요즘은 햇빛이 많이 없어서 그런 대로 물을 안 주어도 그렇게 많이 말랑거리지는 않네요. 예, 그리고 마리드금 지금 너무 예뻐졌죠. 예, 요런 아이들 물 챙겨주면 된답니다. 예, 요런 아이들 입장이 얇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물 챙겨주고 나나오쿠미니도 지금 얼굴이 굉장히 작아졌죠. 예, 그리고 지금 꼭지 좀 빨갛게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뭐 지금 물 챙겨줘야 되는데, 요런 아이들 요렇게 되어도 뜨겁답니다. 예, 그래서 물 주는 주기를 지금부터는 무조건 최대한으로 말랑거리는 거 발견했더라도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더 늦추기. 예, 그렇게 해야 베란다 안에서 키운 다육이도 짱짱하게 예, 요렇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신데렐라는 많이 홀쭉해졌어요. 예, 요 많이 홀쭉해졌고 요 아이는 조금 묵은 아이라서 조금 물을 조금 챙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데렐라는 조금 제가 물 챙겨주어야 되겠다 싶고 데비처럼 요 아이 제가 어제 물을 흠뻑 주었거든요. 예, 요 아이는 영양제 조금 위에 얹어주고 흠뻑 챙겨주었는데 오래 묵은 다육이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분갈이를 안 하셨으면 꼭 영양제를 지금쯤 한번 챙겨주시면은 너무 늦게, 봄 늦게 영양제를 챙겨주면은 왜냐하면은 이봄 늦게부터 물을 많이 아껴야 되는데 영양제를 준 경우에는 다육이들이 그 다음에 물을 빨리 달라고 말랑거린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영양제를 주고 나서 예, 물을 너무 말리면 또이 다육이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늦게 영양제를 주지 마시고 항상 요렇게 2월 한 중순경부터 저는 서서히 영양제를 주기 시작했는데 요렇게 영양제를 주더라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살짝살짝 그렇게 양을 조금 적은 듯하게 그렇게 올려주시면은 다육이 이 영양제 부작용도 없고 예 괜찮지 싶어요. 예 그래서 데비처라 어제 요렇게 주었더니 굉장히 짱짱하고 예 요렇게 단단해졌네요. 예 그리고 여기 아메치스도 겨울 내내 예 단수했었죠. 예, 요 아이는 하형 다육이라서 예 여름에 성장하는 다육이죠. 예 그래서 겨울에 계속 단수하면서 얼굴이 계속
굉장히 적어졌고 제가 소깁장이 조금 작아진 그런 아이들 물을 흠뻑 주셔서 조금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메치스 요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소깁장이 보면은 요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지금 속자구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알갱이 영양제 얹어서 제가 물을 주었더니 지금 물 반응이 완전 짱짱해졌답니다. 짱짱해지고 얼굴도 조금 커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3월 봄철에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묵은둥이들 있죠. 묵은둥이들 분갈이 해주시면은 괜찮지만은 분갈이를 안 해준다 싶은 그런 아이들 영양제를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영양제도 고다육이가 필요할 때 주어야지, 필요 없는데 주는 그런 영양제는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게 하초들을 제가 작년 가을에 영양제를 좀 챙겨주었는데 초겨울이죠. 그런데 영양제를 주면 안 되는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면은 여기 페어리스타. 페어리스타는 겨울에 아주 추위를 많이 타서 거의 휴면하다시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랑 그리고 또 여기 목수국, 목수국 요 아이도 겨울에 거의 휴면하는 그런 아이인데 요런 아이들한테 제가 영양제를 주니까 물을 자주 안 주는데 영양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죠. 그래서 하초들도 그렇고 다육이도 그렇고 꼭 물이 필요할 때그 아이가 물도 필요하고 영양제가 필요할 때 챙겨주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 목마가렛 있죠. 목마가렛이 지금 요렇게 한 송이 피기 시작하고 지금 저기 줄기줄기마다 이 봉오리가 맺혔잖아요. 요때 영양제를 챙겨주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봉오리가 영양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봉오리가 저 자체에서 피지 않고 마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초 키우기도 참이 신경을 써야 꽃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호주매화 요 아이 너무 예쁘죠? 우리 이웃님들께서 호주매화를 드리고 싶으실 때에는 꼭 요렇게 꽃이 한두 송이, 한 다섯 송이 피어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게, 제일 이 호주매화가 까칠하잖아요. 제가 당근에서 구입한 하나는 제가 이 꽃이 하나도 안 피어 있고 봉오리만 있는 상태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뿌리를 흙을 너무 많이 틀어서 그런지 제가 봉오리가 말라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살려보겠다고 창가 쪽에 두고 물 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아이 제가 데리고 온 이유가 꽃이 요렇게 한 다섯 열 송이 정도 피어 있는 요런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봉우리가 꽃이 잘 핀다고 하네요. 봉우리가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오셔야 이 실패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봄철에 호주매화 드리고 싶으실 때에는 꽃송이가 요렇게 몇개 피어 있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제가 한번 실패하고는 요 아이는 제가 연탄가리 분갈이식으로 그렇게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해주고 다른 아이들 다른 하초는 제가 위에 흙 틀고 아래쪽에 조금 뿌리 있는 거 조금 엉켜진 거 풀어주고 흙도 조금 틀어주고 그렇게 해도 절대 이 분갈이 몸살이 나지 않았는데 요 아이는 제가 데리고 올때 너무 꽃이 봉오리가 말라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은 분갈이를 잘못했는지 그두 가지 중에 원인인데 그래서 요번에는 요 아이 연탄 분갈이 하듯이 연탄갈이 하듯이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꽃송이가 한번 실패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꽃송이가 조금 커지는지 제가 유의 깊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꽃봉오리
꽁오리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호주매야 저런 까칠한 다육이들, 까칠한 화초들 우리 이웃님들께서 봄철에 드리고 싶을 때에는 잘 선택하셔서 화초들도 다육이하고 마찬가지로 구입할 때, 그 상태가 좋은 아이를 데리고 오셔야 이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구매를 잘 하시고, 3월에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 옷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옷자람이 심한 그런 다육이들 최대한으로 물을 많이 끊기시고 입장이 얇은 예 마리드금, 흑법사 그리고 저기 머니메이커금, 칸테 예 요렇게 입장이 얇은 다육이들은 꼭 물을 챙겨주셔서 다육이 건강하게 그렇게 해야 이 여름과 장마를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또 봄맞이 다육이 또 짱짱하게 영양제 또 챙겨주는 것도 한번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